김영웅이 지친 어른들을 위한 위로 온기일 한지인 음악평론가가 과거 조용필의 앨범을 별로라고 썼다가 밤길 조심하라 는투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용필의 팬들에게 조용필과 그의 음악은 성역이었다. 신성한 것이었고 남들이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금과 옥조였다. 혹여 건들 마음이라면 밤길 조심할 각오를 해야 한다. 언젠가 미국 뉴욕의 전설적인 음악가 루리드도 메탈리카와 룰루란인 작품을 협업해낸 뒤 한 메탈리카 팬에게 구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해쳤다는 이유다. 하지만 루리드만큼 위대한 데이비드 보위는 죽기 전 그 룰루카 언젠가는 리드의 명반벨은 김 걸작으로 대접받으리라 예상했다. 조용필, 메탈리카의 팬과 데이비드 보위. 팬덤의 속성인 스타를 향한 과열된 애정을 감안해 주더라도 저들 중 누구의 판단이 더 이성적인지는 그리 깊이 따지지 않아도 될 법하다. 지난 이명웅의 싱글 두오 어다운에 관해 쓰고 나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 물론 밤길을 살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싱글에 대해 부정적으로 흘렀던 나의 글에 이명웅의 일부 팬들은 내가 뭔데 우리 영웅님의 음악을 저울질하느냐 는 식으로 잔뜩 흥분한 메일을 보내왔다. 심지어 어떤 팬은 비평가가 비판을 하면 쓰나 토의 훈계도 해주었는데 비판을 업으로 삼는 비평가로선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나마 옛마 논리를 갖추어 조목조목 나의 글에 관한 생각을 적어 보낸 팬 덕분에 나 역시 똑같이 예를 갖추어 답장을 보내드렸다.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팬덤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이면도 볼 수 있었던 건 이 에피소드를 통해 건진 나름의 수확이었다. 그렇게 7개월 정도가 지나 이명웅이 새로운 싱글을 가지고 왔다. 제목은 온기. 홍일란인 곡이 하나 더 실린 투 트랙 싱글이다. 그리고 여전히 두어 다이카 이명웅에겐 맞지 않는 옷이었고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됐을 시도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온기. 는 드디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을 주었다. 반면 클럽댄스 트랙 홈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마치 변증섭이 나 날아요 를 부르려는 것처럼 이명웅에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만 해야 한다는 말은 그의 변이지만 그가 모래알갱이 같은 발라드를 잘 부르는 건 사실이기에 나는 이명웅의 신곡 중 온기를 더 환영하는 쪽이다. 상업 광고, 계속 작업실 모습을 보여준다. 에서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든 이명웅은 지금 가수를 넘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그는 분명 창작자로서 나름의 각오와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노력 끝에 꾸준히 싱글도 내고 있는 것이겠다. 아직 혼자서 해낸 완전한 작사. 작곡 크레딧은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곡을 들려주리라는 강한 의지가 그의 곡들 속 잇따른 참여들에선 엿보인다. 온기는 런던 볼프 써여져온 이명웅의 그 싱어송라이터로서 성장궤적을 지켜내고 있는 곡으로 가사에만 손을 댄 홈러서 볼 수 있듯 작곡까진 못 챙겨도 최소한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사 정도는 스스로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해리 닐슨의 Without You를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피아노 인트로 7초 뒤부터 등장하는 이명웅의 목소리는 온기라는 제목을 어른이라 읽어도 될 만큼 이 시대를 사는 성인들이 짊어진 말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덜어주려 가고 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김이나가 가세한 노랫말, 이명웅 곡들에서 계속 보이는 김수형. 황선호라는 작곡 파트너의 멜로디가 위로와 힐링을 향한 이 노래의 의지를 함께한다. 이명웅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상처입고 짓눌린 어른의 모습을 직접 연기한 뮤직비디오는 권오준의 작품으로 그는 2021년 BTS의 버튼 워퍼 미션 투 댄스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영상을 연출한 인물이다. 권오준은 노래가 머금은 외로움과 쓸쓸함, 희망의 정서를 단편 영화에 가까운 미장센의 여거 현악과 합창으로 비상하는 노래에 그대로 돌려주며 들리는 온기에 보이는 온기를 입혀낸다.
이 영상과 음악의 조화는 싱글의 표지 사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온기를 들으며 든 생각은 하나다. 임영웅이 이번엔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중 전자를 택했다는 것. 더 하고 싶은 건 잘하는 걸 해가며 공부하고 쌓아 나중에 꺼내 보이면 될 일이다. 그런 면에서 홈런 일종의 에피타이저였달까. 임영웅 새 싱글의 메인 DC는 단연 온기, 다. 가수와 소속사가 싱글 제목을 괜히 그렇게 뽑은 건 아닐 거다. 반면에 당시 임영웅의 공연에서 무대 제작을 맡은 한 스태프는 임영웅이 자신의 단독 쇼 출연료 전액을 스태프들에게 양보했었다는 사연을 전하며 정말 이름만큼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11월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21년 KBS 연말 특집 이하로 이른바 임영웅 쇼에서 스태프로 일한 적 있다는 A씨의 후기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스태프로 일했다는 A씨는 몇 년 전 무대를 만드는 공연 스태프로 일했다며 연말 공연에 쓰이는 무대를 제작하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일하면서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며 일정에 맞추어 세트를 만드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제가 만든 세트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보니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연이 끝난 후 너무 기쁜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연을 한 가수가 출연료 전액을 저희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였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걸 왜 포기했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가수가 남긴 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가수는 이 무대를 만드신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하신지 옆에서 봐왔기에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저는 팬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인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는데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을 텐데 사람의 진심에 감동해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A씨는 이름만큼 훌륭한 분이라며 미담의 주인공이 임영웅임을 언급했다. 임영웅은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KBS가 기획한 단독 쇼에 출연해 자신의 곡 히어로를 시작으로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 조용필의 모나리자 등 트로트, 가요, 팝 등을 소화했다. 해당 쇼는 16% 넘는 시청률로 동시간대 지상파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임영웅은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여권을 기부했다. 사랑이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영웅이 어버이날을 맞아 여권의 성금을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사랑이 열매에 꾸준히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매년 생일에는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2억 원을 기부했다.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2022년 12월에는 팬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여권,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